자,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좀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아무래도 생물인이다 보니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우선은 영상을 찍게 됩니다. 좀 약간 프리한 영상인데,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이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이 등강류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도 살고, 이제 심해, 그다음 바다 근처에서 갯강구나, 바티노모스 기간테우스 등등 우리가 공원이나 뭐 숲에서 쉽게 볼수 있는 생물이죠. 공벌레, 지면을 이런 친구들인데 말 그대로 네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여드릴 거는 바로 해외 공벌레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거와 다른 좀 발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인기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요. 이 개체들은 지금 현재는 수입 금지 종이 되었지만 수입 금지 아닐 때 정식적으로 서류를 소지해서 정식적으로 세관에서 이제 관세를 내고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된 개체들을 분양해서 많은 유통을 했던 샵들이나 개인 브리더들이 많습니다. 네, 저 또한 그런 개체들을 입양하게 된 거고요. 내 옷이랑 똑같다. 자, 그런데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요. 요번에 농림축산검역공부에서 이제 어느 민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등강류를 굉장히 많이 기르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 집에 가서 일정 부분 개체를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냐면, 이제 포셀리오나 아르마딜리디엄, 뭐 이런 두 종류의 개체들인데, 어쨌거나 이제 압수를 당했다는 자체가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압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개체들이 이제 불법적인 개체라고, 병해충으로 되었다는 거는 이제 인터넷 농립축산검역본부 이제 공지사항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자료실에 이제 고시가 되어 있는 개체들은 당연히 불법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체들이 고시가 되어 있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한 후에 그냥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고 나서 가서 이제 압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올바르지 않게 돼버리면은 좀 나쁜 케이스가 계속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고 이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공벌레나 지면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 사례가 없잖아요. 뭐 농림이나 추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벼를 갉아먹는다 그런 건 없어요. 낙엽을 먹거나 보통 죽은 시체들, 곤충 죽은 것들, 뭐 이런 찌꺼기들, 음식물 찌꺼기, 뭐 침똥, 뭐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사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병해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수입금지종이 된 건데, 이 개체들 또한 똑같아요. 해외 개체지만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식을 하거나 적응을 하거나 생식기가 알맞아서 교잡이 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개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제가 이 친구를 100마리, 200마리 뭐 자연에서 교잡을 한번 해보겠다고 막 해도 안될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개체들은 이제 밀리언 갤런이라는 업체에서 정식적으로 관세를 내면서 허가를 받아서 정식적으로 수입이 되었는데, 이 개체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죠. 네, 번식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들을 개인 브리더 또는 업체들이 번식을 해서 분양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 번식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버 우리 알약농장님이나 그다음에 밀리언 갤런에서 입양을 한 개체들을 몇 마리씩 소수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번식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을 빨리빨리 합니다. 네,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적은 양의 수입이 정식적으로 되어 왔지만, 확실한 거는 번식력이 좋아서 정식 개체는 적지만 번식 개체는 많다라는 거죠. 사실 수입이 되어 와서 번식 개체에 대한 거는 사이트에 아니고서야 사실 정식적으로 신고를 해서 몇 마리가 번식이 되다 이런 거를 이제 검역소에다가 이제 신고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의 양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밀수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정식 개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압수가 됐다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이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되다 보면은 다른 개체들도 계속 막힐 거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이번 등강류들은 병해충으로 사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논의돼서 지정된 것도 그렇고, 아직 고지가 안 됐지만 병해충으로 현재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 한분한 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키우고 매니아층으로서 즐기는 입장으로서 사실 이런 개체들이 굳이 금지종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하거나 많은 분들의 의견을 약간 민원에 대해서도 좀 고심을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시장성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현재 이런 등강류로 업을 삼거나 이 등강류를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몇천 명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농림축산 검역본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육금지종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사육은 하고 있지만 유통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도 바로 이 친구들을 죽여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먹이로 쓰는 것보다 비바리움이나 이제 식물, 다른 생물들에서 키우면서 이제 공생을 하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주는 이런 이렇게 이로운 생물인데 좀 아쉬울 따름이고요. 만약에 불법이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포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민원을 넣어서 수거를 해 가라고 하든지 뭐 등등 이렇게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분한 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좋고 긍정적으로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해서 오늘은 진짜 그냥 말만 했네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어제 등강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